D마트 과적 배송 문제가 다시 한번 또 우리 라이더분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네, 이게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작년 초부터 D마트의 이제 과중량 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울 갖다 놓고 뭐 캠페인하고 똥집 페스티벌하고 이런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작년 8월 시점으로 네. 10kg 넘는 짐들은 좀 많이 사라진 현장에서는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이기는 했었죠. 물론 과정 문제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기준 공개 요구하고 했는데 계속 기준을 공개하진 않고 있었고 근데 또 최근에 이게 지금 과정 문제가 이슈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 한번 사무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걸 이 카페 게시글을 하나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분들이 좀 이거 좀 조회를 하셨는데 비마트 다신 안 갑니다. 굉장히 분노에 찬 제목으로 이제 과태료 가로로 이렇게 가로 열고 과태료 이렇게 해놨는데 진짜 이거는 라이더로서 보면은 너무 열받는 이 사례여가지고 좀 가져와봤고요. 이거 보면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사실 우리 작년에 했던 똥진 페스티벌 내용도 그 슬로건이 뚜껑 열리게 하지 마세요. 네. 라이더들 뚜껑 열리게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계속 요구하고 부피 안전 가이드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이 상황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해 보였으면 또 이게 신고를 하셨을까 싶기도 한데 이 아무튼 네. 뭐 이걸 또 이 맥락을 또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뒤에 있던 운전자가 과적으로 신고해서 과태료 4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4만 원이 나왔는데 배민 배달을 하다가 나온 지금 과태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많은 라이더들이 그러면 이제 과태료의 리스크를 가지고 지금 배달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로 되게 술렁였어요. 댓글도 보시면은 엄청 분노한 이 댓글들이 많습니다. 네, 이 저기 무책임의 근본이다. 왜냐면은 여기 게시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배민 책임이 아니다. 이 과적이 아니게 되려면은 여기 또 이제 바로 또 이어서 이 게시글을 보시면은 이 과태료 글을 올린 본인입니다. 제가 이 과태료 올린 부분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 그래서 유튜버나 지금 또 여기서도 또 다루고 있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좀 다루고 있는 이슈였고요. 지금 이게 한 건짜리 물건이었다는 게 또 충격입니다. 예, 그래서 비마트 봉투가 작았는지 두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픽업을 했다고 하고 뚜껑을 왜 안 닫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마트를 좀 많이 안 해보시면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비마트를 타면은 거진 이 뭐 한 80리터 한 70리터 큰 걸 해도 뚜껑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열려있어요. 2배차 3배차만 해도 열립니다. 예, 그래서 운행 중에 열렸다 닫혔다 한 건데 이거가 이제 신고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비마트 측의 반응이 좀 그런데 과태료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본인들의 일을 좀 하다가 이제 수행하다가 생긴 문제고 부피에 대한 이 배달통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은 이 물류 시스템을 만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강력하게 규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이게 사진이 네. 보니까 네네. 실제로 이 배달통이 알루미늄 탑박스인데 큰 거예요.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네. 작지 않은데 이게 지금 한 짐이잖아요. 그렇죠. 한 건에 이렇게 크게 됐다라는 거는 아니 배민이 크게 묶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부피가 이거, 이렇게 네. 너무 크고 하면 짐을 분리해야죠. 네. 네. 껌껌이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게 지금 웬만한 그냥 표준적인 수준 혹은 표준적인 수준보다 더 큰 수준의 배달통에도 이렇게 그렇죠. 뚜껑이 안 닫히는 수준으로 한 건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 귀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사측이 있는 네. 거죠. 이거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사실은 범칙금도 부담해야 되고 범칙금 부담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짐을 만들어가지고 라이더들에게 과적을 조장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회사 잘못이죠. 이건 누가 봐도 회사 잘못인데 아니 그 라이더 뭐 신호 위반하고 뭐 교통법규 위반하고 이러면 라이더의 책임이 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민이 주는 짐을 그냥 받아서 간 건데 그것도 한 건에. 네. 심지어 네. 뭐 비마트 뭐 구간 배달도 뭐 도입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또 뭐 비마트 거절하다가 뭐 도안위를 맞으면은 또 배민이 책임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좀 시스템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의 신청을 이 제보자님께서는 이의 신청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경찰 측에서는
끈이나 어느 물체를 이용해서 낙하 위험이 없게 단단히 매듭지어야 했다고 뭐 이런 짐 묶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경찰에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게 또 종결된 사건이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사실 또 우리 라이더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운임사건 문제, 약관변경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또 집중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라이더 유니언이 되게 관심을 가졌던 문제입니다. 비마트 과정 문제, 과부피 뭐 문제는 작년이었고 그리고 과중량 문제는 재작년에 이제 네. 우리가 페스티벌로 다뤘었는데 우리가 라이더 유니언 이제 이 카페 게시글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이렇게 앞바퀴가 들릴 지경으로 과정 운행한다.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이게 좀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돼서 배민이 좀 사회적인 시선을 또 신경을 좀 쓰기 때문에 좀 개선하고 가이드도 만들지 않겠냐 싶었는데 라이더 유니언 이거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과태료 문제가 올해 6월이 돼도 아직 해결이 네. 안 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배민이 좀 지금 되게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걸 보시면은 다른 타사에는 이렇게 종량 재봉투, 일반 봉투 초과 시 한 건 이 과적을 좀 방지하기 위한 이 디테일한 가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 라이더 유니온에서 이 가이드를 같이 만들자 뭐 못하겠으면 우리가 만들어서 좀 줄 테니까 이런 거를 좀 같이 좀 구성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 현장 라이더의 시선을 통해서 좀 같이 좀 안전망을 만들어 보자고는 했으나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좀 공개도 안 하고 있고 사측이 가지고는 있다고 하는데 부피 기준 안전 가이드 가지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예. 이거는 사실 회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과적 그 뭐 부피에 대한 무게와 부피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준에 이 지금 이 과태료를 맞은 이 물건이 합당한 수준인 건지 아니면 그걸 초과했는데 자기들이 못 걸러낸 건지 설명을 해야죠. 네, 설명의 의무가 있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또 앞으로 또 어느 상황에서 벌어질지도 알 수가 없는 건데 아, 삐마트 망하게 하고 싶나? 왜 이 삐마트를 이런 식으로 자꾸 관리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알뜰 배달 이거 하면서 또 아마 배송 속도나 이런 것들도 더 영향을 받고 지연되고 할 텐데 이 부피 문제 이런 거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라이더들이 이런 거 커뮤니티에 보고 이 삐마트 잡는 거 이제 잘 안 잡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삐마트 콜 들어오면 웬만하면 잘 안 가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거부감이 자꾸 드는 거잖아요. 그걸 왜 빼주나 싶은 생각도 네. 근데 삐마트 주력이잖아요. 지금 주력 사업인데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관리하지? 네. 최소한 설명이라도 해야죠. 자기들이 기준이 뭔데 이게 지금 거기에서 초과했는데 자기들이 시스템 못 걸러냈어. 미안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뭐 네. 같이 일하는 이제 라이더들에게 공개를 안 한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같이 조금 우리가 상생하고 정말로 이제 지속 가능한 이런 사업을 좀 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소통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의 추측으로는 이 부피 관련한 안전 가이드를 이 노동자들이랑 공유하지 않고 좀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지금 가이드가 없거나 아니면은 타 운송사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운송사들에 비해서 좀 터무니없이 허술한 가이드여서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보셨다시피 뭐 박스냐 액체냐 뭐 재질은 어떻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엄격한 기준을 타사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삐마트에 정말 비교가 많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삐마트와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배민이 방만하게 삐마트 운영할지 좀 지적을 좀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비마트 관련해서 큰 사고가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라이더 유니온이랑 라이더들이 끝까지 좀 네네네. 추적하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